안녕하세요 여러분, 에듀윌 전산세무회계 김용호 회계사입니다. 오늘은 깔끔하게 성공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전산세무회계 시험 접수를 주제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. 매번 많은 수험생분들이 접수를 하러 사이트로 한 번에 몰리는 바람에 무한 로딩에 굴레 갇혔다는 접수 후기를 정말 많이 봤어요. 저희 에듀윌 전산세무회계 PD님도 전산회계 2급 접수 성공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이번에 호기롭게 전산세무 1급 접수에 도전하셨다가 원하는 고사장 못 잡으셨다고 들었는데 앞에 영상 다들 보셨죠? 이 PD님의 분노가 화면을 뚫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전산세무회계 시험 접수 방법과 꿀팁을 제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. 장담컨대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. 이 영상 보신 분들 전산세무회계 접수 성공 기원하고요. 자, 우선 접수 방법을 짧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. 우선 접수는 한국세무사회 그 자격시험 사이트에서 진행이 됩니다. 그러니까 미리 회원가입 정도는 해두시는 게 좋겠죠? 그리고 회원가입 직후에 수험표에 들어갈 사진도 미리 등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 사이트에서 등록할 사진은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증명사진이어야 하기 때문에 뭐 사용할 수 없는 사진밖에 없다면 사진도 미리 촬영해서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 이제 사전 준비는 끝났고 이제 대망의 접수일이 왔어요. 전산세무회계 접수 시간은 밤 12시 자정인데요. 만약에 1월 5일 목요일부터 접수 기간이라면 1월 4일에서 5일로 넘어가는 밤 12시에 사이트에 들어가 계셔야 됩니다.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다 보면 밤 12시가 되겠죠. 그러면 우선 바로 원서 접수 클릭하신 다음에 차례대로 클릭해서 칸을 채워주시면 됩니다. 칸은 총 5개 칸이 있고요. 빨간색 점선 테두리가 표시되는 칸을 따라 순서대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. 마지막 단계인 결제까지 하고 나면 접수 내역에서 짜잔 이렇게 뜨는 거를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. 설명만 들었을 때는 어렵지 않죠? 사실 인기가 많은 지역이 아니거나 자동 배정도 상관없다면 접수는 뭐 거의 대부분 성공하십니다. 하지만 나는 꼭 그 집 가까이 있는 고사장에서 접수를 해야겠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숨겨왔던 접수 꿀팁을 대방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꿀팁은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환경인지를 체크한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 뭐 수강 신청이나 콘서트 티켓팅 해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? 수강 신청할 때 인기 강의가 사라지던 속도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 여러분들께서 전산회계 1급 접수를 원하고 계신다면 회계 1급은 가장 인기가 많은 급수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원하는 고사장 자리가 다 차버릴 겁니다. 그러니까 우선 좋은 장비로 속도전에서 이기셔야 합니다. 초반 속도전에서 이기신 수험생분들은 3분 안에 접수를 끝내셨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이 밤 12시라서 PC방은 가기 싫으시다면 무선보다는 유선으로 연결된 PC로 하시고 무선밖에 없다면 와이파이 공유기와 최대한 가까운 자리에서 접수를 도전해 보세요. 그리고 두 번째 꿀팁으로 서버 시간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. 서버 시간을 한쪽에 띄워놓고 인터넷 속도를 생각을 해가지고 정각보다 1초에서 2초 정도 일찍 클릭해 보는 것도 팁이고요. 세 번째 꿀팁은 새로 고침 절대 금지인데요. 이 로딩이 아무리 길어져도 차분한 마음으로 우선 기다려주세요. 이 새로 고침을 해버리면은 사이트에서 아예 이 튕길 수가 있거든요. 만약에 아예 멈춘 것 같다고 판단이 되시면은 새로 고침보단 차라리 뒤로 가기를 클릭해 주세요. 뒤로 가기 한번 클릭하시면 바로 그 전 단계로 돌아가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좀 덜합니다. 마지막으로 결제는 간편 결제로 하시는 게 가장 빠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? 결제까지 그날 모두 완료되어야 접수 성공하신 겁니다. 자, 오늘은 전산세무회계 접수 방법이랑 꿀팁을 정리해 봤는데요. 혹시 이번에 전산세무회계 접수를 앞두고 계신다거나 접수 방법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접수 성공 기원하는 응원의 답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도록 할게요. 안녕! 에듀윌 합격 패스.